안녕하세요. 소연TV의 소연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볼링공을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 건데요. 오늘은 모티브 볼링공 프라이멀 레이지 에리 모델입니다. 이 볼은 이제 모티브에서 이제 5주년으로 나온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볼의 볼 모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볼 모션 영상을 보셨는데 이제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 상당히 순하면서 이제 레인이 조금 마른 시점에서는 이제 각도가 상당히 큰 백엔드 모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현재 이 볼은 이제 15파운드이고요. RG 값은 2.5, 디프 값은 0.050의 제온을 지닌 볼입니다. 이 제온 표현은 이제 미디움 헤비 오일에 잘 맞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볼은 이제 마찰력이 상당히 좋고 전체적으로 이제 모션 자체가 이제 훌륭하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볼을 굴렸을 때 헤비보다는 미디움에서 더 치기 재미있었는데요. 이제 각도가 큰 모션을 보기에 상당히 좋았고 이게 랭스가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덤리스 굳은 사람들도 이제 쳤을 때 공이 쭉 밀려서 백엔드까지 치고 들어가는 반응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외관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레드 색상의 볼이고요. 제품의 출시일은 2018년 6월 13일에 출시된 5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볼입니다.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이 볼의 컨트롤이 너무 어렵지 않았고 이제 구속이 빠르지 않아도 이제 랭스가 잘 나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1, 3번 포켓팅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싸납지 않은 볼이라고 볼 수 있겠죠. 펄 재질의 볼들은 이제 좀 디프 값이 높아야 저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. 비대칭 코어의 제품들은 뭐 더더욱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오늘 또 거리두기가 연장이 돼서 또 2주 동안 또 볼링장을 또 못 간다고 하네요. 제가 지금 이제 볼을 이렇게 하나씩 올려보면서 볼 모션 영상을 추후에 제가 올려볼 텐데 그때 한번 볼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까지 같이 이렇게 보신다면은 이제 볼을 나중에 구하더라도 조금 더 유익하게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